괴대디 5만 점에 어 듀얼이에요. 아 듀얼이군요. 괴대디님의 듀얼 무서운데요. 설마 듀얼 대회 참여했던 그분은 아시겠지. 일단은 듀얼 대회 최강자 브롤로는 저희가 이제 듀얼 대회를 해보면서 검증되었죠. 듀얼 대회 최강자는 바로 이 거스다 판정이 됐습니다 이미. 와 방금 가젯으로 상대방 가젯을 막아내면서 와 뒤에서 와리가리 해가지고 궁도 다 피했어요. No. 분명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한 대도 데미지가 안 들어간 모습. 이것이 바로 5만 점의 무빙인가.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피는 사용 금지입니다. 되대대디 피 쓰지마 그냥.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. 좋아요. 그렇게 귀여운 핀을 쓰란 말이죠. 좋습니다. 침착하게 일단은 칼 피하면서 맞추고 있어요. 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를 좀 벌려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벌어지면 또 오, 때리기가 좀 그렇다. 와 역시 이것이 바로 거스죠. 여러분 듀얼 대회 최강 브롤러. 거스로 그냥 평타 가젯. 가젯으로 때리고 궁으로 그리고 평타로 때리는 이 전법. 역시 이게 바로 거스입니다. 듀얼 대회 최강자 거스. 상대방은 근데 팽이에요? 이거 궁각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. 어 근데 과감하게 그렇죠 과감하게 들어가는 역시 듀얼 최강자 거스였습니다. 거스 천장?